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해왔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강하게 압박했는데 뚝 빠스렸습니다. 자, 이거 열렸어요. 박사쪽 왼발 여기서 들어갑니다. 선취골을 만드는 왼발의 이기련. 아, 경기가 정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너무 초반에 실점했기 때문에 울산도 약간 열받았죠. 아타르 왼발 먹기 고맙고 그다음 그러나 이창근 나갑니다. 이창근 선수가 길게 봅니다. 측면으로 봐줬어요. 네. 그런데 지금 자, 이거 지금 김민혁 들어왔어요. 자, 잘 넘겼어요. 자, 로빅슨 잡아놨고 여기서 백발의 넷점. 로빅슨 정말 대단하네요. 패스로 정확히 내줬고요. 배준호 그리고 여기서 몸싸움. 자, 다시 레안드로 공 잡아 있어요. 낮게 배준호 여기서 가슴으로 다시 때려요. 대전입니다. 저 아타루 선수가 집착하게 잘 넣었어요.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오른쪽에서 넥자 로빅슨 벗어나고 맙니다. 이거는 울산도 공격 리듬 템포는 정말 좋았는데 이 볼이 어디로 가나요? 주세종이 다시 살려냅니다. 오른쪽에서 오른발 골키퍼 선발. 조현우가 한 번에 막아내기 어려운 슈팅. 안쪽에는 주민균들 깊숙한 위치였고 루빅슨 자, 여기서 박사쪽 잡아놓고 오른쪽 또다시 또다시 차근이 있습니다. 이제 울산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대전이 마지막 울산전 승리가 2011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바코요 제쳤어요. 바코 세 명 사이 바코 잡아놓고 오른발 그리고 루빅슨 코너킥 올려줍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헤더! 와, 이게 골대 맞고 안 들어갔어요. 골대 맞고 나옵니다. 358일 만에 대전이 홈에서 울산을 잡아냅니다. 와, 이거 대전은 오늘 뭐 월드컵 우승한 분위기입니다. 대단합니다.